다시 이제 2.2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2.2시는 똑같이 1.2시 사각박스 응용했던 것처럼 2.2시도 이 선, 이건 내 눈높이예요. 눈높이고 사각박스를 예로 들게요. 사각박스가 제 눈높이. 내가 서 있는데 내눈 가까이에 사각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박스가 두 개면만 보이게 돼. 내 눈높이에 사각박스가 보이게 되면 이렇게 이쪽 우측으로 되는 눈높이 옆면의 왼쪽과 우측의 우측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만 보이고 윗면하고 아랫면이 안 보여요. 내 눈높이에 정확하게 있을 때는. 근데 내 눈높이보다 사각박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사각박스가 내 배꼽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각박스의 윗면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선은 이 바닥면하고 저는 직교하는 수직선을 그으라고 애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수직선을 그어라. 수직선을 긋고 나서 가운데 선에다가 임의적으로 한요 정도 높이가 되는 점을 하나 찍고 이점과 이점을 연결하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각박스의 윗면이 보이고요. 사각박스의 옆면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게 해서 내 시점보다 내려가면 사각박스 2.2시는 무조건 이 세로 기둥이 되는 세개 선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2.2시고요. 2.2시와 3.2시의 차이는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이 3.2시는 수직이 아니에요. 얘만 수직이고요. 뭐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만나죠. 이게 3.2시예요. 3.2시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내 눈높이보다 사각박스를 내 정수리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내 팔을 뻗어서 위로 올린 사각박스는 어떻게 보이냐면 먼저 교차점이 되게끔 두 개 선을 임의로 그으면 일단 밑면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로 수직선이 가세요. 위로. 위로 수직선이 가세요. 위로 수직선 세 개를 긋고요. 임의로 가운데 선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 정도 높이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쪽 선의 우측 선이 한 오른쪽에 있는 소실점과 만나고요. 이쪽 선이 왼쪽에 있는 소실점과 만나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럼 어때요? 사각박스가 세 개의 면이 보이고 눈높이보다 올라갔어요. 정수리보다 팔을 번쩍 들어서 위로 든 사각박스를 보게 되면은 밑면이 보여요. 2.2시는 이 선이 수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3.2시. 이게 3.2시인 거예요. 밑에서 위로 봤을 때 3.2시,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3.2시. 3.2시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2.2시는 이렇게만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취미 미술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 둘, 세개 정도 그리는 거 보여드려요. 근데 자를 쓰시던 손으로 그리시던 여기에다가 위에 두개 더, 밑에 두개더 그려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왼쪽에 선을 두개 긋고요. 밑에서 선을 두개 긋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수직선, 그리고 점 하나 찍고 다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벌써 사각박스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2.2시와 3.2시의 차이는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물체, 뭐 예를 들면 손으로 들수 있는 이런 물체, 이거 2.2시에 3.2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손으로 들수 있는 정도의 물체 있죠. 그리고 내 키보다 낮은 물체 정도까지는 대개는 거짐 다 2.2시로 보이는 것 같은데, 3.2시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2층짜리 원룸 주택 있죠. 1층 단독주택도 사실은 거의 2.2시로 보여요. 근데 2층 정도의 원룸 건물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3.2시. 높이가 2층 정도의 건물 정도는 3.2시로 보이는 게 맞는데, 내가 손으로 들수 있거나 혹은 1층 정도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시로 그려도 무방하다. 특히나 실내에 있는 모든 물체는 거의 다 2.2시로 보이는 게 맞아요. 사실적인 표현에서는. 다만,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은 과투시를 주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내가 좀더 거리감을 내기 위해서 과투시를 주는 거고, 사실적으로 보이는 느낌 안에서는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 혹은 1층 정도의 건물까지는 2.2시고, 2층짜리 원룸 건물까지는, 원룸 건물부터는 3.2시, 2층 이상의 높이. 그거 3.2시로 보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3.2시 설명해드리면요. 3.2시는 일단 똑같이 소시점 두개 그어놓고요. 사각박스는 일단은 제가 들수 있는 물건이라 2.2시에 가까운 거고, 제가 3.2시는 어떻게 해요? 건물 2층 이상은 3.2시로 뭐라 그랬죠? 설명을 할게요.
건물에 빗댈 거예요. 제가 10층짜리 아파트 높이에서 옆에 창문 밖을 바라봤더니 한 5층,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가 건물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세요. 제가 뭐 예를 들면 10층짜리 건물에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5층짜리 건물에 옥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5층짜리 건물에 옥상이 보이죠. 이게 3.2신인데 3.2신은 이 선이 2.2신 수직이었잖아요. 수직이 아니라 이 선 또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소시점, 내 시선이 흐르는 방향이 하나 더 생기는 게 3.2시고요. 이거는 내 눈높이보다 내려간 거. 제가 분명히 아까 10층짜리 건물에서 5층짜리 건물 바라본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5층짜리 건물에서 20층짜리 건물을 바라볼 때 혹은 1층에서 제가 아파트 1층을 걸어가고 있는데 10층짜리 건물을 바라 10층짜리 아파트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밑면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일단 밑면을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먼저 사각형 밑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소실점 하나를 찍고요.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선을 하나 긋고요. 일단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놔요. 그리고 나서 임의로 한 10층이면 이 정도 높이 되겠죠? 그럼 여기 선하고 여기 소실점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1층짜리 걸어가고 있는데 10층 꼭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작아지죠. 위로 갈수록. 이게 3.2시 내 눈높이보다 위로 봤을 때 3.2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2.2시냐 3.2시냐는 사실은 내가 작은 물체를 그리더라도 사각박스를 3.2시로 바꿔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사실적인 표현을 할 때는 대개는 2층 건물 정도 이상은 돼야 3.2시로 표시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실내에 있는 모든 건물, 모든 물체나 사물은 거의 다 1.2시를 그리는 게 맞고요.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는. 근데 그 외에 한 1층 정도 건물까지도 2.2시가 맞는 것 같은데 2층 이상의 건물부터는 사실은 거의 3.2시로 보이는 게 맞다. 내가 우러러보거나 밑을 내려다보거나 할 때는 좀 이렇게 과투시처럼 이게 수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좁아진 게 3.2시. 2.2시는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것 또한 좁아지는 게 3.2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를 성인 취미미술이든 학생이든 이건 한 10분이면 설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약간의 이렇게 스케치 연습 한번 해보세요. 3.2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 반복해서 하시면 이해되시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